아무 문제 없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이번 앨범이 저는 이제 그 킹스레이드와 컬라보레이션 앨범이라는 거 듣고 참 사람이 말이 시간됐다는 걸 느꼈거든요. 왜냐면 드림캐쳐가 데뷔했을 때부터 게임 OST랑 참 음악이 잘 어울린다 그런 얘기들도 많았었고, 사실 이제 이전 쇼케이스 때도 그런 얘기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된 거잖아요. 이 콜라보레이션까지 하시게 된 거니까는 아마 그게 좀 감회가 남다르시지 않을까 추측을 좀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두 가지 질문을 주셨잖아요.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네, 지유입니다. 우선 저희 드림캐쳐가 멜버른 공연을 하루 앞두고 있었는데요. 그날 새벽이었죠. 네. 새벽에 갑자기 톡으로 긴급 공지입니다. 이렇게 온 거예요. 네. 그래서 봤더니 멜버른 공연장에 화재가 나서 공연을 취소하게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 마음에 다른 공연장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시간대에는 공연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공연을 못하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고요. 저희 드림캐쳐는 네, 무사하고 건강합니다. 다시 한번 그 화재를 입으신 가수님과 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. 네, 아, 그렇군요. 그 두 번째 질문에서는요, 역시 감회가 또 실현됐잖아요. 사실 그게 그 말 바래왔잖아요. 사실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도 게임 OST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실현이 됐어요. 맞아요. 그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, 콜라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? 킹스레이드와. 아, 네, 시현입니다. 네, 저희는 일단 그 게임 킹스레이드와 함께 곡을 발표하게 됐다 이거 딱 들었을 때 진짜 와, 잘 됐다. 와, 잘 됐다. 네, 진짜 아, 정말 말하면 되는구나. 저희를 진짜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컸고요. 그리고 킹스레이드와 이제 협업을 함으로써 저희 또 못해본 도전을 이번에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 신납니다. 그렇군요. 그 게임을 좀 해봤어요? 네.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다 게임을 해봤다. 그렇군요. 누가 제일 잘해요? 다 비슷비슷한데 솔직히. 솔직히 저희 팀이 저 다현입니다. 네. 솔직히 저희 팀 게임을 잘하는 팀은 아니에요. 네. 다들 좋아하는 팀이지 네. 잘하는 팀이 아니라서 이것만 앞선 열심히 즐기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. 뭐 단순한 게임 OST가 아니라 완벽한 콜라보였잖아요. 네.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린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또 질문 있으신 여러분들 손을 들어주시면요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려고 했고요. 바쁜 해외 스케줄 중에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려움은 좀 없었어요? 근데 너무나 해외 스케줄 바쁘다 보니까. 맞아요. 저희가 호주 투어도 있었고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해외 투어가 있었는데 그 투어가 있어서 저희가 미리 8월 초쯤에 자켓과 뮤직비디오 모든 걸 다 끝내고 가서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. 조금 빠듯하긴 했지만 힘들진 않았고 그리고 또 저희는 컴백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준비를 했습니다. 혹시 뭐 뮤비 촬영이나 이런 좀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. 있었죠. 네, 지유입니다. 뮤비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트럼플린을 타서 저희가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씬을 찍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는데 동희가 찍을 때 너무 귀엽게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인생샷 나왔어요. 아, 근데 이번 뮤비 안 실렸죠? 모르겠어요.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. 좀 아쉬워요. 인생샷?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게임이랑 콜라보를 했잖아요. 그래서 검을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은근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어요. 검을 들었다? 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질문 세 가지 드릴 건데요. 우선 그 드림캐쳐가 매번 좀 세계관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게임이랑 협업을 하면서 좀 게임의 테마와 드림캐쳐의 세계관이 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춘천도 이전에 활동했던 곳보다 좀 더 유연해진 느낌이 들어서요. 좀 준비한 과정이나 안무에서 좀 포인트 될 만한 부분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악몽 시리즈를 마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또 새로운 드림캐쳐의 악몽 스토리는 언제쯤 만나볼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. 네, 세 가지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.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첫 번째 질문부터. 네, 네, 지유입니다. 이번 드림캐쳐 세계관은
킹스레이드 세계관 속에 저희 드림캐쳐가 녹아들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요. 킹스레이드 테마를 말씀드리자면 의심, 혼란, 반전이 있어요. 그 세 가지 테마를 기억하면서 저희 뮤직비디오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뮤직비디오 안에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녹아있군요. 네. 그렇습니다. 두 번째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요. 두 번째 이제 그 안무의 포인트에 대한 것들을 좀 물어보셨어요. 거기에 좀 답변 좀 해주셨다면. 네, 춤선이 조금 더 유연해 보이는 건 저희가 후렴 들어가기 전에 벌스의 부분이 다른 저희 기존의 곡들보다 조금 더 발라드스럽고 더 아련한 이렇게 선이나 턴을 돈다거나 아니면 좀 시간차로 조금 더 연결이 가능한 그런 안무를 되게 많이 썼어요. 그래서 네. 좀 더 유연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데자부의 포인트 안무를 얘기를 해드린다면 저희 인트로와 아웃트로 그 처음과 끝부분의 안무가 이렇게 리와인드 되는 듯한 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부분이 포인트가 또 되고 또 한 가지는 또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 많이 한 포즈인데 데자부 하는 이 기억 네. 이 제스처 반복이 된다. 네. 이 안무 포인트와 또 하나는 또 저와 지우가 브릿지에서 같이 커플로 춤을 추는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에서 이제 팬분들이 이제 좀 되게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 혹시 포인트 안무 좀 같이 해줄 수 있는 거 하나 단체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럴까요? 네, 살짝. 네. 네. 그러면 그 어디 부분을 해보고 싶으세요? 아마 언니들 같이 커플 춤을 한번 춰볼까요? 네, 잘해줄까요? 저희 누워있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. 네, 근데 누워있을까요? 네, 맞아요. 자. 믿었던 모든 진실이 거짓들로 나를 뒤덮었으니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요. 저 이번에 충선이 또 안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. 네. 네. 맞아요, 유현 씨. 네, 이번에 저희 황수연 언니가 저희 안무를 이제 제작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그런지 전보다는 조금 다른 느낌일 거예요. 좀 더 선이 저는 되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또 이제 마지막 질문에서 좀 의미 있는 질문,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요. 새로운 안무는 언제쯤 좀 나올 수 있는지. 네, 지유입니다. 저희 드림캐쳐 컴퍼니 회사 식구들과 그리고 드림캐쳐 모두가 다음 악몽 스토리, 다음 드림캐쳐 세계관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대를 많이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네 번째 질문이 안녕하세요. 그 데자뷰 노래가 지금 자료에서도 이제 곡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이제 이게 게임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곡 설명이 굉장히 길어서 무슨 노래인지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멤버들이 이거를 이 데자뷰가 어떤 곡인지 음악적으로 어떤 이전 곡들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 곡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전 곡들과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곡 설명도 부탁을 드렸습니다. 네. 네, 시연입니다. 네, 일단 저희가 전에 했던 것과는 살짝 다르게 벌스에서 그렇게 막 메탈 막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. 그게 바로 이제 이 곡의 포인트인데요. 잔잔한 그런 피아노 선율 뒤에 나오는 오케스트레이션이 저희가 항상 그렇게 해왔던 강렬한 메탈과 잘 어우러지는 게 이 곡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혹시 전에 했던 곡들과 이번 곡을 좀 받았을 때 이런 점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. 그랬던 생각했던 포인트들도 있었나요 혹시? 예전에는 저희 드림캐쳐가 좀 마냥 센 악몽들이었잖아요. 좀 녹음할 때 목소리를 더 파워풀하게 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번 곡을 들었을 때는 되게 좀 쓸쓸한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목소리도 조금 더 담백하고 고독하게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네,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를 전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
네, 안녕하세요. 스포츠조선의 김현국 기자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뭐 추석에 이제 V1에 시현 씨하고 유현 씨 같이 나와가지고 네. 어떻게 보면 뭐 팬들이 준 추석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투표도 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네. 뭐 거기에 대해서 감탄 간단히 부탁드리고 또 시현 씨 같은 경우는 준우승까지 했는데 뭐 비록 준승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 판넬까지 살아남았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본인 생각, 뭐 아쉬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V1 출전 소감 부탁드릴게요. 네, 말씀해 주시죠. 네, 시현입니다. 일단 진짜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전투표 2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. 그래서 탑5에 선정됐다고 했을 때 아, 나는 5위겠구나 했는데 이제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2위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열심히 투표해줘서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제가 우승은 못했지만 준우승까지 간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준비했던 세 곡을 전부 다 우리 대중분들께 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만족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번에 그 게임과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점에서 기존과는 좀 준비 과정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았어요? 컨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거 포함해가지고 뭐 멤버들이 이번에 컴백을 하기 위해 준비해서 어떤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게임과 콜라보라는 점 때문에 기대하는 어떤 효과 자체가 기존의 앨범 활동들이랑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네, 말씀해 주시죠. 게임 콜라보에서 기존과 다른 준비 과정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네, 유현입니다. 저는 아무래도 이번 게임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제가 직접 게임 캐릭터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게임도 실제로 저희가 같이 플레이를 해봤고 그리고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만약에 대신을 당하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하면서 연기에도 좀 더 네, 비중을 실었던 것 같아요. 배신을 하셨잖아요. 네, 제가 배신 배신을 처음... 한다면이 아니라 배신을 네, 이게 스토리가 제가 배신을 함과 동시에 배신을 한 줄 처음에는 몰라요. 네, 그런 스토리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기대하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콜라보를 했기 때문에 또 어떤 점을 좀 기대하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가연입니다.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. 게임에서 또 저희를 알게 되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. 그렇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. 노래 좋네? 이러면서, 이거 누구 노래지? 하면서 찾아보게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, 네,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게임을 하다가 정말 음악이 마음에 들면 흥얼거리거든요. 네. 자기도 모르게 노래 부르면서, 이거 누구 노래지라고 찾아볼 경우가 있고, 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. 네, 수아입니다. 그리고 저희 노래가 게임과 애니메이션에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진짜로 이렇게 콜라보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풀어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에서도 많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리고 지유입니다. 그리고 저도 킹스레이드 그 게임 플레이하는 앞에 노래가 나오거든요. 그 협업하기 전에 그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되게 우리가 하고 싶다, 우리가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이렇게 콜라보 러브콜을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